안녕하세요, 장난 깡재입니다. 저희 보문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요술 꽃나무. 바로 이렇게 모형에서 벚꽃이 피는 그런 신기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인데요. 그 요술 꽃나무 5종 세트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이 요술 꽃나무는요, 여러분, 매직 사쿠라를 아시죠? 매직 사쿠라라고 이렇게 벚꽃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한 저런 장난감이 있었잖아요. 그 매직 사쿠라가 일본 거였고, 이 요술 꽃나무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이 요술 꽃나무의 제작사인 코끼리 밥에서, 그리고 용인 토요빌리지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벤트로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요새 꽃나무가 어떤 제품이냐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요술 꽃나무, 벚꽃 있죠? 요새 우리 벚꽃놀이 많이 가잖아요. 그 벚꽃놀이 가면은 벚꽃이 피었는데 항상 금방 져버리잖아요. 하지만 이 요술 벚꽃은, 요술 꽃나무 중에서 요술 벚꽃은 우리가 책상 위에 이렇게 놔두고 종이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용액을 부어주면은 한 12시간, 이거 12시간만 있으면은 분홍색 벚꽃이 쫙 피어난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도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초록색 트리로 완성이 된답니다. 벚꽃처럼요. 그리고 여기는 요새 벚꽃, 이거는 큰 사이즈예요. 자, 요새 벚꽃 큰 사이즈는, 자, 나무가 더 크고요, 더 많은 꽃송이가 맺힐 수 있답니다. 자, 방식은 같지만 너무너무 예쁘게 꽃이 펴서 저도 빨리 꽃을 피워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여기는 하트. 하트, 이 하트는 여러분 큐피트 아시죠? 큐피트가 사랑을 전할 때 이렇게 큐피트의 화살을 썼다 하잖아요. 자, 이 큐피트의 화살처럼 이 하트를 세워놓고 뿌리면은 이렇게 하트로 된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술 소나무예요. 우리 애국가에도 등장하잖아요, 소나무. 그것처럼 항상 푸른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어우, 찰리, 미안해요. 스누피, 미안. 자, 이렇게 예쁜 소나무가 핀답니다. 이렇게 총 5종 세트인데요. 자, 여러분께 이 5종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식은요, 지금까지 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자, 첫 번째로 1부터 90까지 숫자 중에서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갖고 싶은, 이, 자, 요술 꽃나무 중에서 이름을 써주세요. 요술 벚꽃 대형, 요술 하트 대형, 요술 소나무 대형, 아니면 요술 벚꽃 소형 미니, 그리고 요술 나무 미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올린 이 영상을 공유하게 해주셔서 자신의 블로그나 자신의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그 링크를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자, 신청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빙고 게임기로 열심히 열심히 돌려서 여러분께 행운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분들이나 또 이런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인기 많은 요술 소나무예요. 요술, 자, 꽃나무예요. 저도 얼마 전에 벚꽃 구경 갔다 왔는데요. 너무 빨리 져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 요술 꽃나무를 집에서 많이 많이 키워보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